어느 구청에서는 되고 어느 구청에서는 안 되고. 일로 가. 렉스턴 스포츠는 아예 추가 번호판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 거절 당했던 이야기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번호를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뒤져봐도,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다른 유튜버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트레일러 바스켓으로는 외부 장착 번호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제도가 좀 미흡해서 번호판이 마구잡이로 막 발급이 되다가 지금은 발급이 안 된다, 뭐 자전거 캐리어 이외에는 번호판이 발급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런 게 많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합법적으로 트레일러 히치 달았고, 트레일러 히치를 이용해서 바스켓을 달거나 아니면 자전거 캐리어를 추가 장착해서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당연히 번호판을 발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번호판을 가린 채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정당하고 떳떳하게 내 번호판을 공개하고 다니겠다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처음에 구청에서 반려를 당했을 때는 제가 그 바스켓에 자전거나 기타 물건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자전거 캐리어만 등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전거 캐리어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히치를 통한 캐리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용차에서 매다는 방식의 그런 자전거 캐리어만 번호판 추가 발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써본 것도 아니고, 그 해치백 형태의 승용차에 자전거 캐리어를 걸었을 때 아주 좋은 자전거가 아니고서는 한 두 대만 올려도 20kg 정도 되는 하중이 그 방지턱을 한번 찍었을 때 쭉 내려오는 게 굉장히 불안해서 방지턱도 함부로 못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 히치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튼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트레일러 히치는 기본적으로 수직 하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측정이 되어 있고, 트레일러 히치에다가 장착하는 그 용품의 무게 20kg라고 쳤을 때 뭐 100kg짜리 오프로드 바이크를 얹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어떻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무거운 짐을 실을 때는 끈을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면 좋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자전거 캐리어보다는 훨씬 더 트레일러 히치가 안전하다는 뜻인데, 왜 여기다가는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는가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막 보여주면서 구청 직원한테 히치를 달았는데 트레일러 뒤에 바스켓이 달린 사진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이런 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제가 어떻게 발급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쪽에서 판단해서 장착했겠죠 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고, 카라반 같은 거에 뒤에 자전거가 매달려 있거나 바스켓이 매달려 있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전거를 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렉스턴 스포츠는 왜 트레일러 히치에 장착하는 자전거 캐리어도 안 되고 그 뒤트렁크 쪽에 매다는 자전거 캐리어도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법령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자전거를 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전거 캐리어가 필요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 외부 번호판을 장착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맨날 그런 적재함에다가 짐을 다 빼고 자전거만 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캠핑이나 이런 거 갈 때 특히나 한 가족이 갈 때는 어린이 자전거가 되든 아니면 성인 자전거가 되든 캠핑 짐 한가득 싣고 뭐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적재함에 무조건 자전거를 실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지. 카메라맨 왜 그러는 거야? 컴온요. 뭐 계속 따지고 싶었지만 공무원들 특성 있잖아요. 이미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묻기 싫으니까,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해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여야지만 외부 번호판을 달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일러 히치도 그렇고 히치용 액세서리도 그렇고 자전거용 캐리어도 그렇고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외부 번호판을 발급해 줄 요건이 되죠. 그 다음에는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승차 장치라고 하면 실내에다가 넣을 수 없거나 아니면 저처럼 물품 적재 장치 트렁크나 루프 캐리어 같이 그런 데다가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그러니까 그냥 캐리어가 되든 히치 바스켓이 되든 뭐가 되든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것들만 실어서 옮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해하기로는 자전거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박스나 어떤 짐 덩어리를 거기다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물품 적재 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비롯하여 어떤 커다란 뭐 기구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반, 유리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실내에 넣을 수도 없거니와 렉스턴 스포츠 같이 적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넣으면 지하주차장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레일러 히치 바스켓 같은 곳에다 얹어가지고 옮기면 그 지붕에 걸릴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냥 자전거만 다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읽어본 거 맞나 싶더라고요. 분명히 자전거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안전을 하게 이동하기 위한 보조장치라 함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마구잡이로 판매돼서 그냥 장착해서 사용하는 자전거 캐리어가 아니라 정식으로 한국튜닝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증받은 그러니까 자가 인증받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검사를 통해서 구조 변경까지 마친 성능 검사까지 마친 그런 히치 캐리어가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튼튼하고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이에요. 사고 위험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전거 캐리어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중국산이 되든 뭐가 되든 자전거 캐리어가 안전하느냐 아니면 나는 한국튜닝협회에서 자가인증을 마친 트레일러 히치 악세사리가 더 안전하냐라고 묻고 싶다니까요. 자 그리고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부착해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트레일러 히치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해야 돼? 난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 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라 봐야 보통 이거밖에 안 되는데 트레일러 히치 바스켓의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냥 장착하면 되는 거라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자전거 캐리어하고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그 자리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차량의 어떤 그 상단부에 그냥 부착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끈으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긴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히치 바스켓, 정식으로 제작된 히치 바스켓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네 번째,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 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 장치용 등록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야, 니네가 번호판이 안 보여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외부 번호판을 장착했는데 이것마저도 가리면 되겠니? 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차피 나는 번호판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런 외부 장치 번호판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아예 해당 사항 자체가 없죠. 실제로 달고 다니더라도 제가 적재했던 그 적재물들이 내 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우연히 보는 거지만 뒤쪽에다가 뭔가를 매달았지만 뭐 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삐져나와서 번호판을 살짝 이렇게 가려서 달랑달랑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른 구청을 갔습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다른 구청을 갔는데 그 구청에서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장착을 실제로 했을 때 번호판이 가려지는 장면을 보고 아 이 장치는 외부 번호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바로 그냥 서류상으로 발급했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그냥 직접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월하게 되는 거를 어떻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끼리도 이렇게나 이런 인식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세분화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떠도는 말대로 히치 바스켓 같은 경우는 승인이 점차적으로 이제 번호판을 회수하는 그림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당하게 번호판을 달고 다니겠다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할 이유를 만드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구청에서는 되고 어느 구청에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일관되고
똘똘한 행정적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일러 히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편의 장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또 렉산 스포츠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장소에서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길 희망하겠습니다. 즐기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와, 잘하시네. 일로 가. 왜 내 맘대로 안 가?